따뜻해 사자수화 매일 낭독 매일 쓰기 어휘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4주 집중 코스 책에 나오는 사자수화글 낭독합니다. 매일 하루 분량을 들으며 공부해요. 하나, 낭독 영상 듣고 둘, 오늘의 사자수학 쓰고 셋, 뿌듯해 스티커 붙이면 끝! 이제 사자수학을 들으며 직접 써봐요. 1장 부모님을 섬기는 행동편 1일 부생아신 모국오신 부생아신 모국오신 아버지는 내 몸을 낳아주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어요. 이의온아 이식포아 이의온아 이식포아 옷으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밥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셨어요. 2일 위인 찾아 갈불위효 위인 찾아 갈불위효 사람의 자식인 자가 어찌 효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필선기 필관필수 신필선기 필관필수 새벽에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 반드시 세수하고 반드시 양치질해요. 3일 줄필고지 반필면지 줄필고지 반필면지 나갈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배워요. 신물원유 유필유방 신물원유 유필유방 부디 먼 곳에 가서 놀지 말고 놀아도 반드시 일정한 곳에 있어요. 4일 행물만보 좌물의신 행물만보 좌물의신 걸을 때는 거만하게 걷지 말고 앉을 때는 몸을 기대지 말아요. 신체발부 물회물상 신체발부 물회물상 몸과 머리털과 피부를 훼손하지 말고 다치지 말아요. 5일 의복대화 물실물렬 의복대화 물실물렬 옷과 허리띠와 신발을 잃어버리지 말고 찢지 말아요. 부모의 지 희이물망 부모의 지 희이물망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면 기뻐하며 잊지 말아요. 6일 부모책지 반성물원 부모책지 반성물원 부모님이 꾸짖으시면 반성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물려인투 부모불안 물려인투 부모불안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아요. 부모님이 불안해하시니까요. 7일 실당유진 상필쇠소 실당유진 상필쇠소 방과 거실에 먼지가 있으면 항상 물 뿌리고 청소해요. 비유선조 아신갈생 비유선조 아신갈생 선조가 계시지 않았으면 내 몸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교사와 어린이 책 전문 기획자가 만든 뿌듯해 시리즈. 종이 접기와 알파벳, 한글 쓰기, 문장 쓰기까지 책에 코박고 몰두하게 해주는 뿌듯해 시리즈. 하루 10분 꾸준하게 실천하면 자신감이 쑥쑥 샘솟아요.